자, 오늘은 고객님께서 직접 부품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SSD, M.2 SSD, 그 전에 SATA 쓰시다고 M.2 SSD PM98. 그 다음에 2600 쓰고 계신데 5600으로 그래픽 카드는 3060 Ti 최신 거네요, 그나마. 그리고 CPU 쿨러 CR1000 CPU 쿨러 바꾸고요. 그리고 케이스 쿨러 상단에 바꾸는 작업. 이렇게 의뢰를 하셨습니다. 일단 M.2 SSD는 그냥 꽂으면 되니까 꽂았고요. 꽂아서 마이그레이션 하고, 그리고 삼성 PM9A1인가, 이게 이름이 뭐지? 보자. PM9A1 맞네. 요즘에 찾아보니까 바이오스 문제가 있더라고요. 펌웨어 문제. 펌웨어,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에서 펌웨어를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펌웨어, 기본 펌웨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펌웨어는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일단 메인보드 펌웨어는 제가 올렸습니다. 그 메인보드 펌웨어가 아니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2600 쓰던 MSI B450 뭐 탈인데 5600 인식 안 되죠. 그래서 바이오스를 올려줬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SSD 펌웨어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는 처음 올려보네요. 보통 뺀거 말고 삼성 SSD 정품을 사면 삼성 SSD 툴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죠. 여기 리스트 CMD. 요거 실행시키면, 자, 나오네요. 이제 여기서 보면 찾을 수 있죠. 2번에 배치가 돼 있네요. 디스크 해치 돼 있죠. 2번. 파일을 열어줍니다. 0번 돼 있죠. 여기 2번. 2번으로 바꿔주고, 아까 전에 디스크 2번이었으니까 저장. 여기서 실행해가지고 /CMD YES 할 거면, 자, 쓰고 있죠. 뭐다 됐답니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크리스탈 디스크 인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버전, 여기 있죠. 7601. 7601. 처음에 7601이었거든요. 7801 Q로 업데이트 됐죠.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다 됐으니까 일단 CPU 바꾸기 전에 디스크 마이그레이션부터 해놓겠습니다. 복사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되죠. M.2니까. 마이그레이션 되는 동안 설명 좀 드린다면 PCI 익스프레스 4.0으로 나온 거죠. 예전에 15대 조립할 때도 이거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용량은 달랐죠. 노트북이나 그런 데서 추출한 거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는 아니지만 벌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사용 안한 중고 제품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노트북 추출 제품이니까. 갤럭시북이나 이런 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에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뜯어서 팔면 삼성에서 AS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판매하는 회사에서 AS를 해주거나, 저도 그때 15개 샀는데 한 개가 오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개를 교품을 받았거든요. 정식 AS는 되지 않지만 지금 인기가 다나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엄청 높더라고요. 싸니까 높겠죠. 그리고 성능이 좋으니까. 삼성은 일단 믿을만 하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품으로 따로 나온 건 아니라서, 제품으로 판매하는 모델은 아니라서 디스크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펌웨어가 안 올려집니다. 방금 제가 했다시피 그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혹시나 이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려도 되고요.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면 오류가 있어서 계속 쓰기를 한다더라고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안 그러면 뭐 트림 오류인가,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답니다.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컨트롤러 자체가 삼성 자체 컨트롤러라서 펌웨어를 올려주는 게 수명 연장에 좋다. 물론 SSD 수명이 엄청 길기는 길어요.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펌웨어는 최신으로 올려줬습니다. 저도 2600에서 5600으로 올라갔었는데, 바이오스가 18년 얼마였던가 그랬는데 지금 22년 7월 27일 바이오스로 올려졌죠. 최신 바이오스는 올려져서 문제는 없습니다. 디스크를 바꿔가지고 한번 부팅해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한 디스크로 바꿔가지고, 동시에 다 조립해놓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개씩 검사해가면서 하는 게 안전하기는 하죠. 시간이 없을 때는 저도 한꺼번에 다 조립해놓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를 때는 이렇게 부품 한 개씩, 그래서 문제 없는지 확인해가면서. 마이그레이션 잘 됐죠? C 드라이버가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자, 중간에 할당 안된 부분 있죠? 이상하죠? 지금 C 드라이버는 이렇게 제대로 됐죠. 디스크는 이게 할당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에 윈도우 설치하실 때 조금 실수가 있으셨나 보네요. 디스크 1번 삭제를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했으니까 나중에 SATA로 부팅 안 되게, M.2 달았는데 SATA로 부팅되면 안 되잖아요. 윈도우 두 개씩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삭제. 디스크 한번더 확인하고, 디스크 1번이죠. 232기가. 사용 안된 15메가 중간에 떠 있죠. 요거 맞죠. 이제 문자 경로 좀 변경해 주겠습니다. 하나는 하드디스크 같은데, 하드디스크를 제일 뒤로 일단 넣고, 그 다음에
방금 포맷했던 SATA 방식을 D 드라이브로, 하드디스크를 E 드라이브로. 자, 됐죠. 그러면 방금 지어진 그 D 드라이브 나왔죠? 싹 비었습니다. 한번 종료 후 재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CDE 잘 됐죠. 2600 그래픽카드에 비해 GPU가 그동안 낮았네요. 그래픽카드는 3060Ti였나? 최근에 구매하신 거죠. AMD 쿨러는 이렇게 해도 안 빠지죠. 무법이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딱 이렇게 흔들면 뚝 떨어지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뽑힙니다. 굳이 무법을 한 다음에 손대가지고 CPU 핀 휘어지는 거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솔랑 빼면 빠집니다. 고객님이 사오신 5600. 5600 달고 쿨러 주변에 먼지 있죠. 요걸 CPU 꽂아놓고 해야 됩니다. AMD 지금 건 괜찮은데 이때까지는 핀 속에 먼지가 들어가죠. 현세대 AMD는 괜찮은데 일단 뜯은 김에 건전지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2600이면 적어도 한 4-5년은 됐겠죠. 자, 건전지 한 개도 없죠. 새 건전지 갈 때도 건전지 테스트는 해보고요. 건전지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 브랜드 있는 건전지 쓰면 불량일 확률은 잘 없는데 불량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 한 다음에 꽂아주고. AMD는 이렇게 풀면 뒷판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뒷판도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드가 따로 빠져버리죠. 딱 잡는 게 없어가지고. CPU 쿨러 달기 전에 시스템 팬 쿨러 가져오셨거든요. 요거 상단에 두 개 단다고 하시니까 요거부터. 자, 전면 흡기, 후면 배기 돼 있으니까 상단도 배기로 달면 되겠죠. CPU 쿨러 달면 이거 달기가 힘들죠. 그래서 CPU 쿨러 달기 전에 일단 걸쳐놓고, 여기도 대각선 걸쳐놓고. 예,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이시네요, 고객님이. 이거 2600 AMD. 2600이면 그래도 쓸만하죠. 저도 2600을 얼마 전까지 썼죠. 제 영상 있죠, 가는 거. 근데 요걸 주고 가셨어요. 1600 지금 4-5만원씩 하죠, 싸게 사도. 직거래 해가지고. 그런데 요거 주고 가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이거 나중에 영상 올릴 때 보실 건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금액 깎아드렸습니다. 그래도 이거 4만원짜리인데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많이는 못 깎아드리고. 저도 장사다 보니까. 그래서 구독자님, 이거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